적이야. 자, 근데 양이 많은 거예요. 우리 또 저녁 거기서 먹었어. 자, 이거는 누가 이렇게 먹나? 이거는 작전권 저 도코님한테로 인정. 아, 나 이런 작전권 안 받아. 아, 깜짝 놀랐네. 여기 잡아. 어, 이거는 인사과 축제도 끝나가고 끝날 즈음에 지금 전날 전야제죠. 저 지금 전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높이 좀 봐줘요. 높게 가이. 높게 가이. 어. 자, 이거 높이. 아니 그 선 있잖아. 그 선 맞아서 했는데. 선이 맞추면 되지. 딱이네. 어. 됐어. 됐어. 계곡? 아 여기가 또 오지라서 우리 너무 재밌게 데려서 나 가서 재산 내려도 아주 빨리 들어. 자고 가서. 좋아. 저기 고등어는 석쇠다고 해야죠? 네. 여기가 또 처질지 몰라 하더만 여기. 아니 안 처져요. 짧아서 가벼워서 아니, 괜찮아. 이것도 이것도 저기 좀 비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예. 이걸 좀 눌러서 돌려서. 자 전국 정모 하고 있습니다. 야야 누가 조금만 가지 마요. 꼭 한 잔 먹고 가야 돼. 아하. 야야 이런 니처리 빨리 담지야. 아니 지금 뭐 쇼츠도 찍어야 되고 일단 응? 얼룩얼룩 뭐 몸이 팔이 소리 손이 몇 개입니까 요? 이제 해야지. 저쪽에 있잖아 거기. 그거 버릴 겸 생각하고 얼른 닦고 주시면 돼. 네 셀리님 반갑습니다. 여기 안 주더라. 먹이죠. 아이고, 저거로 아 지금 바로 해야 돼. 저거 가져와야 되겠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져올게요. 제가. 어 아니 포타 말고 니 차를 빼가 시준의 마당에 갖다 대. 도커 시준의 마당에 그거 대면 넓아. 어 아 큰일 났네. 맛있어서 아직 맛도 못 봤는데. 어? 어 잠깐만 소장님. 어어 일로 와봐봐. 왜? 아유 우리 저기 어 내 아는 그 일본에 동생이 있는데 어 내가 이 친구 대장님한테 통화 좀 해보고 싶어. 아아 아이고 소라야. 아, 전화 바꿔줄게.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짠지 애인이래요. 어, 전국에 소문 났다. 오늘에서야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네, 눈을 봐하고 있어요, 논님이 봐. 야, 한번. 됐어, 놀러 오시고요. 꼭 한번 이렇게. 아유, 가만히 있어, 오빠는. 회사는. 음식이래, 음식. 아, 그러세요? 야, 말고, 야, 오늘 용을 김사과 치면은 지금 현재 실방을 하고 있어. 현재. 예, 곧 오셔서 인사 좀 해줘요. 딱 걸로 하나 더 해야 되나? 예, 지금 실방을 하고 있어요. 기름이니까 뭐, 바꿔줘서. 예, 그래요. 예. 이걸 그냥 생긴 사람들이 없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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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아, 보고, 그리고, 한국에 근데 오면 만나시나요? 야, 예, 내 주방 한 개 다 드릴게. 내놈 봐. 자, 그래요. 짬비님, 다시 바꿔주고요. 예, 예. 소라야. 어, 실망이야. 내가 지난번에 주소 알려줬지, 채널. 어, 영원 김사과 출항이 실망하고 있으니까. 네. 내가 준 건 매월당 내가 준 건 두 개는 어디 있게? 아, 어?
시방 들어와 봐. 그래. 건들지 마. 얘가 일본에 숙제 결혼했는데. 야, 이제 올려라. 물안 된다니까 그래. 내가 소주 가져올게. 예, 네. 네, 소주 뭐 해? 물 절대 안 돼. 그냥 물이 기름 어떻게 딱 그거야? 이거. 아이 물로 하고. 아이 가져와 이제 그거 됩니까? 아이 돼. 그래 그래 그 소주. 네, 그거만 해도 돼. 내 얼짜. 이거 소주 안 해도 될까? 아예. 이거 어디 하면은 비치는 거야? 뭐야? 소주. 아 나 일본에 왔을 때. 저쪽에 지금 비치는 거예요. 이게 소주예요? 예. 어느 쪽에 있어야 돼? 몰라 이거 아니. 저쪽으로 가야 돼. 어디 저쪽? 아니 있어요, 여기. 지금 비치지 이제. 붙였어. 여기? 소라야 언니야. 아 맞아. 언니 보이냐? 내 핸드폰을 봐야지. 얘가 들어온다. 여기 와 서 있어. 보이냐 물어봐. 응? 여기 와 서 있으면 돼. 오 이제 잠깐. 이래 이래야 돼. 여기 와 서 있어. 저쪽에 서 있어. 와이파이 여기 와 서 있으면 돼. 맥주 아니지? 맥주 드실 분은 맥주 드실 분. 뭐 이거. 돼. 기름 닦기. 얼른 와. 빨리 고기 얹어 놔. 아! 이거 큰 그릇에 새끼네 이빨 다 빠진다. 이거. 우리 계수 님이 아이고. 뜨거운 건 안 해. 수단이 얼굴 어디다 해야 보이는 거야? 얼굴? 아, 얼굴. 내가. 야. 진짜. 100만 불짜리 괜찮아. 지금 네 나가고 있어. 소라야 언니 보이니? 김장? 집에서 하죠. 물 꺼야 돼. 지금 뭔데? 물 꺼야 돼. 아니 하지 하지 하죠. 아 이제 꿀 꾸어. 꾸어. 불 꺼. 아까도 되면 안 돼. 아예 불 꺼야 돼. 너무 철판이 얇아가지고 삼피야. 겉에는 차고 속은 안 돼요. 행복한 사단이래. 아 행복하대. 행복한 사단이래.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우리 대장님. 옛날에 저기 마누라 속 좀 썩으셨대. 아니 뭘 내가 네 속 외에는 안 썩인 사람. 네 속만 좀 썩였지. 나는 지금 아무나 잘 미치겠네 이거 진짜. 아니 왜 철수가 이렇게 되는겨. 마누라 속에 있으면 지금도 병원이 이만해야 돼. 그렇다고. 이거 석가슴 어디서 그 얘가 일본에 살면서도 한국이 그려갖고 무지고 오락이 돼. 우와 목살도 구우세요. 목살 예? 지글지글 먹 지글지글 먹을 먹을. 자 우리 전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낮에 했는데 오늘 여기서 또 이제 목살. 아예 저거 삼겹살. 거기 뭐 컵 받칠까요? 아 그러면 덜 지저분해지. 안 돼. 지금 하나만. 아 지저분해지. 두 개. 여기 좋다. 좋은 거긴 해. 대접을 가져올까? 아이고, 뭐? 뭐가? 돼지 기름 떨어지는 거라고. 소주 마셔, 소주 마셔. 일본도 오신 소라, 소라님, 이빠이 반갑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철님. 아이고 제이스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니 소라 반가워. 이제 내가 나이가 딴 집으로 10살 많으니까 그냥 말라도 되겠네 뭐. 아, 미치겠어. 자 우리 소라 자 꼬부랑 글씨를 좋아하는 우리 소라 지금 보여요. 야 지금 보인대 지금. 지금 우리가 삼겹살 파티라고 있고 자 금방 불이 살아나잖아. 감사하고요. 김용님 감사하고 소라님 자 소라님 여기는
시골에 산기를 먹고 사는 우리 구종마을 순정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금방 불이 살아나잖아. 마을 같이 사는 사람 알고 있는 집이에요. 자, 여기는 지하 2층. 지금 바늘로 가네. 바늘로 가. 바늘로 가야 돼. 농담 소리로 정말 해야겠습니다. 너무 큰다 이거. 아, 고래비들은 짠지한테 걸리기만 해주고. 걸리. 여기 맞으면 안정거리 유지하고. 여기 맨프레비네. 여기 맨프레비. 아, 전부예요 여기. 아이고 나. 아이고 난 나까지 무대 끝내기지 마세요. 나는 아까 벽이 없어서. 덮고 빼고 그래. 덮고 빼고. 조금은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아예 아예. 그렇게 안 써. 철판이 얇아가지고 삼키도 안 돼 이거 입혀. 이게 굽히는 돼야 돼요. 네, 두꺼워요. 네. 굽히가 딱 좋아. 이거를 꺼야지. 안 타지. 그냥 푹 타버리면 다 타서 못 먹어. 담배 100가지 피우고. 아유, 그걸 어디다 꺼? 석쇠에다가. 네, 석쇠에 꺼. 네, 그만 꺼면 되겠지? 석쇠에다 네. 그건 불 바로. 그러니까, 네, 이거. 그냥 해야 돼. 녹혀놔도 해야 돼. 저쪽 고생했잖아. 씻건 건가요? 예. 이만 다방 고정하니까. 매월당, 석쇠 있어? 뭐 한 가지만 해. 다른 거 하지 말아. 석쇠랑 꺼내는 건데, 이거 저거 하면 맛이 없다. 하나 맛을 보고 그래. 아, 버려. 이래 누름이 꺼야 돼. 그래. 이 철판이 육티네 이거 우에 거. 이게 좀 더. 우에 거 육티네. 그다음에 여덟 건 거. 이걸 녹을 뺏기 여덟 건 이게 철판 이걸 봐야 돼. 비장 깨끗해. 이게 육티네. 이게 이쪽에 안쪽에 깨끗해. 이게 육티야. 이게 괜찮아. 그나마야. 그 야도 얇아 사실은. 불이 이렇게 시원치 않다. 아이 껐어 내가. 조금 더 살아나야 돼. 지금 너무 약해. 자 여기 만두도 굽고. 야 성부가 좀 큰 그릇 갖다 이게 받쳐. 여기 여기. 여러분 가서 말해보지. 아이. 너 갖다 놓은 거 보이면 이상한 칼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비뚜라미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건지 천천히 하다 보면 비뚜라미가 보면 시끄러워. 한 번은 이 비뚜라미 시끄러워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더니 다시 안 울어? 소리에 놀라 도망갔는지 마귀를 알아듣는 그대로 조용히. 나는 요걸 얼마나 잘 잡으면 했다. 불이 약하다. 올라오겠지. 네, 올라오겠지. 이게 너무 죽였어. 이거 문화가 안 나오고. 방에서 지내도 나오고 이런데 지내가 들어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살아나? 예, 저 안주도 안 살아나. 그리고 여기가 살아나니까 살아나죠. 이 철판을 세부리 해가지고 진해 걱정 안 해도 진해가 들어올 수 있어. 진해라는 게 어떻게 특집 있잖아. 특집.
자, 우리 송할머니 왔네. 송할머니 왔네. 밥 찾아볼게. 아이고, 같이 송할머니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녀 진정진정님 오셨고, 예, 김영님 오셨고, 자, 감사하고요. 갈매기님 오셨네, 갈매기님. 개완이. 아. 고정이 있는 고향. 아, 감사해요, 혜완님. 예. 감사하고요. 우리 갈매기님, 예. 딴지 언니. 야, 우리 일본서 오신 분이래요. 이제 앞으로 자주 오셔야 되고. 감사하고요. 정, 혜완님, 정. 예. 이천딴지님, 감사하고요. 지금 보여요. 예, 예. 자, 우리 JS 형님, 자, 쌀을, 오늘 향이 밥을, 냄새 취하면 큰일 나. 냄새, 냄새 취하면 큰일 나. 냄새 안 취하게. 여기서 파먹고 있어야지, 뭐. 응? 여기서 쌀 떨어질 때까지 파먹고. 그래, 있어야지. 그럼, 당연하지. 자, 이제는, 저쪽에, 저 소면 그거 놔두고 빨리 와 이제. 신정 신정님 안녕하세요. 빨리 와 빨리. 이거 저기 갈매기님 오세요. 갈매기님 반갑습니다. 자 빨리 와요. 예, 밖으로 서울에서 오신 소라님 반갑습니다. 여기다가. 영월 송할머니 반갑습니다. 밖으로 따로 있을 텐데 왜? 예? 내월 땅. 똑같이 먹어도 되네. 내 밖으로 시 없나 보네. 나 주차장은 나를. 누구? 호꽃이? 야, 주차장을 빼놓고 저기 기다리고 있어. 아까 원숭아 있던 거야. 기다렸어. 아니, 여기 와있는 소리가 없어. 형, 화장실 좀 하나 달라 그래. 화장지 하나 따발이째로 달라. 야, 이거 카메라가 몇 대가 들이 되나? 그러니까. 나 담배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담배 피는 거 나온 거 아니야? 나오죠. 이게 삼겹살인 겁니다. 거기 안 나와. 안 나와? 뭐예요? 이게 삼겹살인 겁니다. 자, 여기 다 저기 들어가 드시면 돼요. 하는 여자지. 한지야, 나 운동하러 뱉기가 힘들어. 물을 수돗물 먹으면 되겠냐? 먹으면 돼? 응, 여기는 송정부야. 물 떠올게, 언니. 아니야, 여기 고기도 안 갖다 드려요. 여기서 그냥 집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드세요. 들어서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배가 안 고파서. 서양식으로. 우리 저 제철님이 절대 안 갖다 드려요. 아, 그리고 이걸 갖다 여기다 접수 담아놓으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여기서 찝어.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왔다 갈 거 없죠. 네, 왔다 갈 거 없어요. 자, 이 예장님 일로 와요. 네. 전치 8주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이제 그분은 갖다 드려요. 아, 영화 고기 잘 굽는다. 예, 예, 예. 하지 않게. 예. 이제 좀 더 살아나야 돼, 살아나. 야. 앞에 그불 거야, 구먼 쌀이 다 탔어. 아, 맞아, 맞아. 예. 야, 아, 좋다. 명인 진사갑이라고 먹어봤는데, 이사람이 너무 불을 세게 하니까, 아, 차가지 얼마 먹지, 이거. 고기 아는 사람들이, 고기 잘 와는 거 보세요. 고기 아는 사람들이, 고기장 사는 사람들이 제일 하지. 담배질까지 진짜 나빴으니까. 담배를 갖다 주고 전화 부터 이렇게 오래 갔나 말이 갔지. 아, 완전 완전 국가 됐다. 야, 네.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구워줘야 돼.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왜 맛있는지 알아요? 왜 맛있을까요? 덕후님이 구우니까. 덕후님이 구워서 맛있대요. 자, 이제 고기 구웠습니다.